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사 저웬왕과 진달리는 제대로 한 붙게 되었었는데, 네, 하지만 그냥 보통 깡패 건달이었던 진달리가 어떻게 그 저웬왕이 상대가 되겠습니까? 웬왕이 그 진달리 면전에 딱 대고 그의 부하놈이 대갈통을 날렸었는데도 꼼짝도 못했다고 하는데, 이어서 저웬왕은 그 진달리한테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내 딱 5분만 시간 준다. 전화해라. 그 너희 가족들한테 너 같은 양아치 놈과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이다. 그러자 진달리는 이 제대로 쫄았다고 하는데, 저 사실은 말이요, 나랑 하얼빈 제일 주먹 리정광이 요 매우 각별한 사이요. 만약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 리정광이 가만히 있질 않겠는데 어떻게 요 멘트 한 봐줄 수 있겠어? 뭐? 리정광? 사실 이때 그 저웬왕 앞에서 그 누구든지 멘트가 없었는데, 하지만 유일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저후스랑 리정광인데, 리정광을 안다고? 웬왕이 묻는데요, 내 니노 모를 줄 알았니? 너 리정광이 강호에 진출했었던 신고식 상대였잖니. 니놈이 같은 조선 쪽들을 너무나도 괴롭혀서 리정광과 1대1로 붙었다가 칼 맞았다며. 그러면 둘이 원수 사이겠는데 그러한 이놈이 주둥아리에서 어떻게 리정광이 이름이 다 나올 수 있다니? 제대로 얘기해봐라. 아이 뭐 당장에서 쏘겠다. 그러자 진달리는 뭐 저거 하는데, 그래 제 말이 다 맞소. 근데 그 뒤에 내 다시는 우리 같은 조선족들이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요 좋게 살아왔었거든. 하여 리정광도 나를 용서해 주었고 그 뒤에 또 내 인사하러 몇 번 찾아갔었지. 말 그대로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에는 내는 한계 구역이 큰형님이었었고 리정광은 이 대학교에서 퇴학당한 대필이었었거든. 근데 그러한 리정광이 두 눈가리는 너무나도 섬뜩했었고 내 그놈이 나중에 크게 될 줄 잘 알고 있었지. 그런데 말이요, 내 오늘에 또 그 리정광처럼 오싹한 눈가리를 봤거든. 그게 바로 저웬왕 당신이요. 하지만 왜 나는 시끄러워하는데, 그 잡소리 제치지 말고 지금 당장 리정광한테 전화해봐라.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내 생각이 바뀌었다. 이제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온 가족까지 다 몰살시켜버릴 거예요. 저웬왕이 이제 점점 더 그 저후스를 닮아가죠. 알았어 잠깐만. 진달리는 다짜고짜 핸드폰으로 리정광한테 전화를 하여서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. 그러자 뭐? 저웬왕? 그 혹시 저댄파이 아들놈이 그 저웬왕은 그랬니? 아니 그놈이 그렇게도 컸어? 왕년에 웬왕이 제일 처음으로 사회 깡패들과 붙었을 때 이 너무나도 얻어 터져서 리정광이 한 봐줬잖아요. 근데 그때부터 이미 시간이 15년이나 흘렀는데 그 조그만 저웬왕이 이제 너 진달리까지 꺾어버려. 하하하하. 이거 우리 후배들이 아주 살벌하니 그래. 그래 걔를 한 바꿔봐라. 이어 웬왕을 바꾸자 리정광은, 왜 너 저웬왕이니? 그 저댄파이 둘째 아들 코를 펄쩍펄쩍이던 그 웬왕이 맞니? 그러자 웬왕은, 네 리정광 삼촌 저 맞습니다. 삼촌이 목소리는 아직도 그대로군요. 삼촌? 진달리 일당을 둘째 치고 그 저웬왕 일당들도 다들 깜짝 놀랐는데,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았던 저웬왕이 이렇듯 고분고분하게 나온다고? 이놈은 지 애비도 맡았지 않으면 막 쥐어패는 그러한 놈인데 말입니다. 웬왕아, 너가 이렇게 잘 자랐니? 반갑다야. 이제 다 컸으니 이 삼촌이랑 나중에 술 한잔 하자. 근데 이 먼저 급한 불부터 꺼야 되겠는데 말이다. 어이 조카야, 너 전에 내가 병원으로 널 찾아갔을 때 했었던 얘기 기억나니? 그럼 이거는 뭐냐고요? 네, 전에 83년도에 웬왕이 싸우다가 크게 당했을 때 리정광이 병원으로 친히 찾아갔잖아요. 왜냐면 리정광과 저댄파가 이 웬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었으니 말입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저웬왕은 별로 싸울 줄 몰랐었는데, 하여 리정광이 저웬왕한테 이제 어디 가서 얻어 터지지 말라고 가르침을 줬다고 합니다. 그때 장첸 역시 그 자신이 충성팬이었던 짱쥔한테 이 자신이 쓰던 도끼를 선물해 줬었고 또한 이 도끼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줬었는데, 기억납니다. 리정광 삼촌, 그때 삼촌이 얘기했었죠.
다른 건 다 괜찮고 삼촌이 다 뒤를 봐줄 수가 있는데 그 조선족들만 건드리지 말라고 말입니다. 네, 리정광이 또 그때 이러한 얘기를 남겼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는 그 쪼웨나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라고 합니다. 리정광이 만나는 깡패 건다들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놔서 그 조선족 거리는 아주 평온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래 왜 나나 기억났다니 다행이다. 네, 요즘에는 이 베이징의 강화의 일이 바빠서 갈 수가 없겠구나. 이제 설명절이 돼서 하얼빈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 우리 술 한잔 하자. 이미 싸그리 총살 맞은 철수 조직이 넘버2이자 이 중국에서 최고의 체포령을 받은 리정광이 이렇게도 당당하게 하얼빈으로 돌아와서 설을 쉰다고?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? 네,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리정광만은 가능했었다고 합니다. 그 당시 중국 국무총리 리펑의 아들 리샤오융이 뒤를 봐주는데 어떻겠습니까? 말도 안 되는 불가능을 아주 뭐 마법처럼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러한 놈들인데 그러면 이때 웬나는 어떠했을까요? 리정광 삼촌, 제가 말입니다. 웬만한 일이 어떠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요번에 아닙니다. 딱! 으악! 그 쪼웬나니 글쎄 진달리 무릎에 대고 땅! 하고 날려버린 게 아니겠습니까? 으악! 네, 그 리정광과 지금 통화를 하면서 말이었죠. 뭐야? 이 비명소리는 뭐야? 대체 어찌 된 일이야? 그러자 웬나는 네 삼촌, 제가 원래는 놈이 대가통을 깨부수려 했었거든요. 하지만 그래도 리정광 삼촌이 멘즈를 봐줘서 이놈이 다리 한쪽만 받았습니다. 뭐? 쪼웬나니 너 지금 뭐라고? 이네 같은 조선족한테 권총질을 했다고? 네. 리정광은 너무나도 어기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삼촌, 사실 이 진달이라는 놈이 말입니다. 내 친동생 같은 류수왕한테 보호비를 받아내고 또 맨날 찾아와서 괴롭혔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그런 것도 모자라서 요번에 아예 한바탕 패줬던데요. 그래 그만해라 이놈아. 저쪽에서 리정광이 이 미친듯이 소리 질러대는데 내가 얘기했었지. 에? 그 어떠한 일이 있던지 우리 조선족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던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고 말이다. 근데 이 감히 내 앞에서 내 조선족 사람한테 총질을 해? 쪼웬나니 너 그대로 딱 기다려라. 내 지금 당장 비행기를 잡아타고 니놈을 찾아간다. 리정광이 전화를 확 끊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뭐야 웬나나 금방 리정광 형님이 뭐라고 했었니? 어? 우리를 찾아온다고? 그토록 무서울 게 없이 마구마구 날뛰던 당리창이 그새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바바바 네, 그 리정광이 무시무시함을 까마득한 후배인 쪼웨나 일당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당리창과 야바는 아닌데 당리창과 야바는 그 리정광과 쭉 가까이에서 접촉했었으며 그 리정광이 성질이 어떠한 성질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야 일단 우리 빨리 나아가서 의논하자. 아이 조선족 깡패 아저씨들 우리 지금 기분이 영 그러니까 이 빨리 비켜서라. 내 이미 한 놈을 죽였는데 대여섯 명을 못 쏴죽일까? 네, 저번 회에서 나왔었죠. 이 찐달리 조직이 행동대장 한 놈이 그 외나 앞에서 우쭐우쭐 거리다가 헤드샷을 맞고는 이미 죽어있는데 뭐하니 외나나 빨리 가자. 네, 웬나는요 그 리정광이 이 정도까지 나올 줄 몰라갖고 멍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. 진달리는 리정광이 의형제도 아니고 심지어 전에는 원수 사이였었는데 말입니다. 근데 이놈이 다리에다 총 한 방을 쐈다고 베이징에서 달려와 해놓겠다고? 아니 그것도 현재 하얼빈 강바즈 쪼웬나는 그 누가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? 이렇게 리정광이 같은 조선족을 아끼는 마음은 절대적이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속해바지든지 너가 얼마나 세든지 또한 니놈이 뒷배경이 얼마나 빵빵하든지 내 조선족만은 건드리지 말라 이건데 그럼 만약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? 네, 나중에 많이 나오는데 이 자신이 아지트로 돌아온 웬나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멍해 있었으며 이 곁에서 당리창과 야바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이놈들이라고 왜 죽는 게 무섭지 않겠냐고요. 어쩌지? 어떻게 하면 좋지? 아 그래! 만약 그러하게 되면은 우리 살 수도 있겠구나. 당리창이 발떠덩 일어나면서 이 핸드폰을 막 찾아대는데 여보세요? 형님의 내 당리창입니다. 우리가 글쎄 이 큰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. 당리창이 전화를 걸어서 이 살려달라고 한 건 누굴까요? 네, 당리창한테 쪼후스밖에 또 다른 버팀목이 있겠습니까? 뭐야 당리창아, 너답지 않게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거니? 누군데?
그 혹시 염라대왕이 찾아와도 내한테는 안 된다. 저 후스는 지금 자신이 무릉도원에서 이 채소나 가꾸면서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형님 이 여번이 다르답니다. 빨리 좀 조치를 취해야 우리가 삽니다. 왜냐면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 하얼빈 제일 주먹 리정광을 건드렸거든요. 뭐? 앉아서 채소를 심던 저 후스가 발떠덕 일어나며 깜짝 놀랐는데 아니 그 악마 같은 놈은 왜? 우리 사이가 쭉 좋지 않았니? 네, 그 악마 중에 악마 저후스의 입에서 악마 소리를 다 듣다니 참 쉽지 않겠죠. 이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듣던 저후스는 한숨을 풀 내쉬었다고 합니다. 또 어쩌다가 조선족을 건드렸다니. 에? 그만하면 그 리정광이 앞길을 아마도 이 말릴 사람이 없을 거예요. 내 전화해서 얘기는 해보겠지만 전투 준비를 잘해놔라. 그 정도면 리정광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든지 뭐 누군가 죽어야 된다. 아 그리고 비상 상황인 만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의형제들한테 다 알려라. 만약 우리가 잘못되게 되면은 그 리정광이 바로 우리 천적이라고 말이다. 천하의 저후스도 그 자신이 죽은 뒤에 일을 다 안배하였다고 합니다. 왜냐고요? 그 리정광은 하얼빈뿐만이 아니라 전체 중국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이 강호에서의 신이었기 때문인데 이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 중국의 수많은 강호 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꾼들이 이 직접 한 얘기인데 이 전화를 끄는 당리장은 야들아 위기도 이러한 위기는 없었다. 다들 화력이 질신 총들로 준비하고 전쟁이다. 그러면 이때 리정광 측은 어떠했을까요? 이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한 고속도로 위인데 시꺼멓거면 최신식 벤츠 5대가 뿡 하고 달리고 있었는데 그 차량들 안에는 이 20명이 조선족 건달들이 앉아있었다고 합니다. 이어 그 제일 한가운데서 달리는 벤츠의 뒷좌석에는 리정광이 혼자서 척 앉아있었고 이 그의 앞에 조수석에는 꺼우저젠이 앉아있었다고 합니다. 전에 조수 조직이 붕괴되었을 때 리정광은 북경으로 도망쳤었고 이 장첸은 한국으로 도망갔잖아요. 하여 장첸 뒤에 리정광이 오른팔로 된 게 바로 이 꺼우저젠인데 이어 삘리리삘리리 꺼우저젠이 전화가 울리자 왜? 아 네네 저후스 형님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우리 큰형님을 바꿔드리죠. 이어 눈을 감고 있던 리정광은 음? 저후스라고? 그렇게 전화를 바꾸자 어이 리정광이 아 참으로 오랜만이다. 어떻게 그 베이징의 흑사회 바닥이 달달하더냐? 사실 이 리정광과 저후스는 예전에 초스 시대부터 엄청 친했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리정광은 내 오늘 그럴 기분이 아니다. 내 지금 하얼빈으로 일보러 가고 있거든. 일을 다 보고 연락할게. 하지만 저후스는 자 잠깐만 정광아 너 지금 혹시 쪼에 나는 해놓으려고 오고 있는 거지? 그러지 말고 내 맨즈를 봐줘서 요번 한 번만 좀 놔주라. 저후스의 이러한 어투 들어본 적 있나요? 하얼빈에서 깡패 건달이든 보통 평민이든 다 그 저후스라면 무서워서 치를 떨잖아요. 하지만 그러한 저후스가 이 유일하게 어려워하고 신경 쓰는 게 바로 이 리정광인데 이 리정광은 뭐? 쪼웬난? 맨즈? 웬난이 너나 어떠한 사이인지 내 모르겠는데 요번 이 일에서는 네 맨즈가 없다. 그놈이 내 조선족 돈포를 건드렸다고 이놈아. 너 내 성질 모르냐? 삐치지 말고 잠자코 있어라. 내 제일 적어도 그놈 다리 몽둥이는 뿜질러 버려야겠다. 그러자 정광아 내제건 너한테 뭘 부탁한 적이 있었니? 없었제야. 요번이만 어떻게 내 맨즈를 좀 봐달라고. 그러자 리정광은 글쎄 너 맨즈가 없다고 저후스야. 이거 몇 번을 말해줘야 알아듣겠니? 에? 네, 그 하얼빈에서 저후스한테 이렇게 감히 막말할 수 있는 사람이 리정광 빼고 또 있을까요? 리정광은 이 단칼에 거절해버리는 거였다는데 이어 정광아 내 이렇게 얘기할게. 너가 만약 웬난을 치겠으면 내 저후스의 시체를 밟고 지나가라. 뭐? 그 정도였어? 사실 리정광은 저후스가 그냥 웬난이랑 좀 친해서 이러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죠? 어이 저후스야 너 지금 나 리정광이랑 함 해보겠다는 게야? 너 어떻게 자신 있니? 그러자 저후스는 그것까지 아닌데 이 쪼웬나는 내 대가리다. 너가 내 대가리를 걷겠다는데 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. 그러자 하하하하 리정광이 통쾌하게 웃는데 어이 쪼후스야 왕년에 초스 형님이 조직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안 듣더만. 뭐
쪼웬나니 너희 대가리야? 알았다 이놈아, 내 지금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거든. 너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 니놈이 시체를 밟으러 가주마. 네, 일이 커져도 너무나도 커지게 되었었는데 쪼웬나한테 류수왕은 이 피를 나는 의형제잖아요. 하여 지금 참지를 못하는 건데 그 리정광한테 전체 조선족은 다 피를 나는 가족들과 같았다고 합니다. 하여 그 누구도 물러설 수 없었고 이게 바로 강호가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이제 저후스도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전화를 확 끊고 리정광은 하얼빈에 전화를 넣는데 그 하얼빈에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들 싹 다 끌어모아라. 그 저후스와 저외난과 전쟁이다. 이 리정광이 전화를 끊었는데 또 삐리리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와이 형님의 내 쪼댄파입니다. 혹시 저 기억나십니까? 이 쪼댄파는요 리정광보다 나이가 엄청 많았었지만 항상 형님 하면서 모셔왔다는데 형님의 저 금방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. 다 이 못난 아우가 아들놈 교육을 똑바로 못 시킨 죄죠. 그러니 이러는 게 어떻겠습니까 형님의. 제 아들놈이 다리 몽둥이 대신에 이 저희 왼쪽 다리를 바치겠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한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? 네. 그러자 리정광은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데 왜냐면 이 쪼댄파와 리정광은 전에부터 엄청 친한 사이였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안 친했더라면 쪼웬난이 당하고 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왜 리정광이 찾아가 봤겠습니까? 리정광이 비록 악마 중의 악마 쪼후스한테는 멘트를 안 줘도 이 아빠와 아들 가족들이 이러한 정을 매우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이는 지금 한 아버지가 이 자신이 아들을 대신해서 다리를 바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제야 리정광이 화가 잠깐 수그러 들었었고 조금 생각에 잠겼는데 말입니다. 이 갑자기 으아 하고 쪼댄파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쪼댄파야, 대체 무슨 일인데? 그러자 형님의 저 금방 저절로 대퇴를 한번 찍었습니다.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. 다 이 제가 아들놈 교육을 잘못시켜서 이 사단이 생긴 거죠. 네, 쪼댄파가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리정광이 계속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사나이들 사이 의리도 의리겠지만 그 아빠와 아들 사이 정 또한 매우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리정광이었으니 말입니다. 알았다 그럼. 이 일은 이쯤에서 접도록 하자. 그러자 쪼댄파 고맙습니다 형님, 고맙습니다 리정광 형님. 그렇게 리정광이 차대는 유턴을 하여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. 네, 그럼 그 뒤에는 어떠했냐고요? 다행히도 이 쪼댄파의 다리는 괜찮았었고 이 걸어다니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합니다. 네, 이 자기절로 찌르는데 뭔 불구가 될 정도로 찌르겠습니까? 그냥 다 뭐 보여주기 식이었겠죠. 많은 사람들이 리정광과 쪼웨나 사이가 안 좋다고 하는데 바로 이 사건 때문인데 하지만 이 둘은 한동안 서로 연락이 없었다가 또 나중에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. 그럼 류수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 이번에 이 일이 마무리가 잘 되자 류수왕은 저 여러분한테 한턱 거하게 쏘고 싶은데 이 시간이 언제가 괜찮을까요? 하지만 왜 나는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. 류수왕아 그럴 필요 없어. 이제 너가 원하는 대로 이 조용하게 장사나 하면서 편안하게 잘 살아라. 너는 아직 전과도 없는데 이 우리랑 엮여서 좋을 게 하나 없다. 혹시라도 모르니 이 나중에 우리랑 다시는 연락 말고. 자 류수왕아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대. 왜 난 이 류수왕과 악수하면서 이 고맙다고 했다는데 난 그 류수왕은 참지를 못하고 이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내렸다고 합니다. 이야말로 그 낭만이 시대에만 존재할 수 있었던 낭만이 아닐까요? 그 뒤에 류수왕은 이 사우나를 접고 대신 그 진달리한테서 엄청난 보상을 받고 하얼빈을 떴다고 합니다. 나중에 쪼웬나 일당들 총살 명단에 이 류수왕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는 법의 심판을 피한 것 같은데 이번 이야기 마무리에 또 우리 리정광 형님에 대하여 또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요. 리정광이 비록 깡패 건달이긴 하지만 그만큼 민족 정신이 강한 사람은 또 없겠는데 뭐 인간 양아치 같은 찐따리도 이 같은 조선족이라고 복수를 해주려고 하니 말입니다. 그것도 이 하얼빈 강바즈 쪼웬난과 악마 중의 악마 쪼후스를 상대로 말이었죠. 사실 리정광이 나중에 경찰에 다시 잡혀서 이 총살을 맞는 이야기도 똑같이 같은 조선족을 위해서 그런 거랍니다. 근데 그것도 어디 뭐 대단한 신분이 조선족도 아니고 그냥 일반 보통 평민 말입니다.
그때 리정광이 뒷배경은 물론이고 이 수많은 의형제들이 뜯어 말렸지만 이 리정광 형님은 끝까지 달려들었다고 하는데 분명 모든 걸 다 얻고 모든 걸 다 이루었는데 그 같은 조선족이 뭐라고 그걸 위해서 다 바치냐고요. 하여 결국 경찰에 잡혔었고 무조건 총살인 줄 알면서도 이 리정광은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고 있으신데 종일이는 그 리정광 형님이 마지막 이야기를 이 막걸리 한 잔 하며 들었었는데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았었고 눈물까지 흘렀었는데 사실 깡패 건달이라는 것만 빼고 이 리정광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이 민족 영웅이 아닐까요? 네, 그 가슴 아픈 이야기는 그때 가서 또 다시 하고요. 쪼왜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